사람이 많이 없어요. 체크인은 어제 온라인으로 미리 해놔서 지금 그냥 가면 돼요? 어디로? 응. 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커피 한 잔 하려고 합니다. 지금 비행기를 탑승하고 있어요. 와, 이게 얼마 만에 타는 비행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설렙니다. 저희가 저가항공을 탔는데 맨 앞자리를 예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리가 꽤 넓어요. 넓어요, 이만큼. 공항에 너무 여유있게 도착을 해서 지금 시간을 공항에서 많이 보냈는데 나 혼자 산다 보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가네요. 3시간 정도 날아가야 돼요. 3시간 정도 가면 아우스틴입니다. 반짝반짝 도착했습니다. 나가나요? 비 오나요? 아우스틴에 도착했습니다. 습한데 괜찮아. 저녁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기분이 어때? 기분? 일단 빨리 가고 싶어. 피곤. 일단 오늘 안에 도착하는 걸로. 오늘 안에 도착하는 걸로. 지금 시간은 몇 시인가요? 지금 시간은 10시 50분입니다. 밤. 네. 여기서 셔틀을 타고 메인 터미널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있다. 어디? 어디? 스트리피티 폭스. 아, 여기 끝나. 레고 레고. 차 렌트했어요. 이 차예요. 앞에 텍사스라고 써있네요. 저희가 더 작은 차를 렌트 예약을 했는데 지금 작은 차들이 다 나갔대요. 지금 밤 12시거든요. 그래서 큰 차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와,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지문 열어봐. 드디어. 여기?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뭐가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공원이야, 뭐야? 도로야, 그냥? 공사장이야. 공사장. 와우, 빨리 찾아. 와, 이제 내일부터 어스틴에서의 진짜 일정이.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내일부터 어스틴에서의 진짜 일정이 시작돼요.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저희 얼른 자야 합니다. 얼른 씻고 자자. 아침 먹으러 왔어요. 해피 브렉퍼스트 써있어. 빵도 있고 바나나 사과 그리고 오트밀 시리얼 계란 종류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우리의 소소한 아침밥이 주식. 오, 날씨 너무 좋아요. 와, 텍사스 비 오고 습하다고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와, 하늘 보세요, 하늘 색깔. 우후, 너무 좋아. 어젯밤 숙면을 취한 숙소입니다. 첫 번째 집 보러 왔어요. 이렇게 앞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건너편 집이 안 보이고 저쪽에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이 데리고 놀기 좋을 것 같아요. 놀이터 뒤에는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회색 집, 2층 집. 여기는 두 번째 집이에요.
2,500불짜리. 여기 좋은 점은 마룻바닥이고 카펫이 아니라 마룻바닥이고 그리고 단층집이라는 거. 백야드에서 들어오면 요런 느낌. 이렇게 집이 있고 부엌이 있고 부엌에서 바로 거실이 보여요. 빛이 많이 들어와서 밝고 여기 따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여기는 뭐지? 부엌 옆에 아 작은 공간. 여기는 뭐 세탁기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층집이라서 집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 복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현관문. 현관문에서 우선 왼쪽으로 가보면 여기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 욕조 있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도 방이 있고 붙박이장도 있네.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방에는 붙박이장 있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복도로 나와서 현관을 지나면 전면 거울 있고 그리고 방이 또 있네. 아 붙박이장이 또 있네. 여기도 방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데 붙박이장 있는 방이 있습니다. 방 모양이 좀 특이하네. 옆에 여기는 뭐 선반 같은 거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뭐야? 여기가 메인 방이 몇 개 여기? 방이 또 있네? 여기가 마스터룸인 것 같아요. 화장실 있고. 방이 몇 개야? 세 개인데 하나는 저거야. 오피스로 쓸 수 있는. 아. 나무가 원래 있던 데에 집을 지었겠지? 이 집 얼마 안 됐어? 2015년인가 17년에 지은 건데? 우와 엄청 큰 나무가 있어. 세 번째 집입니다. 2015년에 지은 집. 우와 아 조금 그렇게 뛰어내리고 놀기 딱 좋은데 애기들? 특이해. 여기는 시더팍 근처에 있는 9번 집입니다. 백야드 보면 이렇게 바로 앞에 나무가 색으로 있고 약간 백야드가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집도 애기가 있나? 저기 뭐 농구골대 있고. 아 운동시설 해놨나 보다. 커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떼서 쓸 수 있고. 여기 찍어봐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여기 거실이 있고 마룻바닥이라서 좋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게. 부엌 좋고 잠깐만 뭐 냉장고랑 세탁기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뭐 사이즈도 딱 적당한 것 같고 방도 카펫이 아니라 마룻바닥이라 더 좋아요. 여기 방 안에 마스터 베드룸 안에 여기 화장실 이렇게 있고 욕실 있고 화장실 벽 색깔 마음에 듦. 그리고 옷장. 뭐야 옷장 넓다. 오 방 하나가 뭐 있네. 옷장 넓고 불빛이 조명이 좀 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뭐 침실은 노래도 괜찮지. 여기 밖에 바로 전기포도 있어서 너무 더우면 이제 팬 있잖아. 큰 팬. 아 팬 돌릴 수도 있어? 일단 세탁기 있어서 좋아. 다른 거 있어도 시켜야 돼. 여기 방 마스터 베드룸은 마룻바닥인데 여기는 또 카펫 바닥이다. 방은 네, 여기 방은 이 방 아니 저긴 또 마룻바닥이야. 그 욕실 욕조는 두 개 다 있네. 화장실에 욕조 두 개 다 있고 여기 작은 방 앞에 길가 보이는 방 옷장 있어요.
입구가 조금 좁기는 해. 입구가 이렇게 좁은 일이 쭉 있어요. 아, 이게 한국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가라지. 지금 이제 이렇게 집을 구경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고민이에요. 저희 지금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집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여덟 군데 집을 봤는데 세 군데가 최종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지금 어디를 어플라이를 할지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바로 어플라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고민이에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집들이 있어서 다행이죠. 가자. 이쪽에 H마트 쪽이고 뚜레쥬르도 있어요. 그리고 와, 푸드코트에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시그니처 텍사스 브리스켓 샌드위치. 저희 이제 어스틴에서 일정 다 마치고 오늘은 공항으로 가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근데 비가 온다고 그러더니 진짜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 지금. 공항 가기 전에 무슨 공원에 들렸어요. 메이필드 파크인가? 그 공원에 왔는데 여기만 보면 진짜 솔직히 완전 그냥 한국. 한국입니다. 한국. 뭐가 있어? 강? 요런 느낌? 보트 탈 수 있나 봐. 콜로라도 강 물줄기. 끝.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 입장료가 따로 없어요, 여기는. 지금 차에 기름 넣으러 왔는데 와, 진짜 역시 텍사스는 텍사스네요. 기름값이 캘리는 거의 뭐 지금 6불대 육박하는데 여기는 3.24라고 합니다. 어우, 싸요. 비행기 타러 갑니다. 어스틴 메인 국제공항의 그 메인 터미널에서 지금 사우스 터미널로 왔어요. 여기서 저희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근데 사우스 터미널 게이트 안으로 들어왔는데 뭐가 없어요. 이게 다예요. 여기 화장실하고 여기 매점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있고. 오, 맛있겠다. 우리가 탈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와우. 저기 끝에가 저희가 스펙트럼